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강홍대입니다.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구는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것인데요. 때문에 많은 분들이 미용과 관련한 제품들을 섭취하기도 하고 피부 관리하기도 하지만 드라마틱한 효과를 위해 병원에 내원하셔서 시술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토록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똑같은 시술을 받는다 해서 모두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던 연령별로 알맞은 리프팅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20, 30대 피부 특성과 50, 60대 피부 특성은 다르기 때문에 각 시술이나 수술 방법의 효과나 강도의 차이점이 있어서 연령별 피부에 맞는 방법을 택해야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 50, 60대 분들은 피부 주름을 개선을 위한 수술로 생각하던 시대와는 달리 피부 리프팅은 피부 탄력 및 보습을 위한 확대된 피부 관리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20대 연령부터 트렌드에 맞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20, 30대 환자 중 안면윤곽 수술이나 그 이외 성형수술 부작용에 의해서 발생한 피부 처짐이 있는 분들은 미니거상술 또는 안면거상술을 시행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한 20, 30대 환자분들에게는 피부 처짐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레이저 리프팅을 가장 먼저 추천합니다. 리프팅 레이저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하이프 레이저와 고주파 레이저로 구분합니다. 고주파 레이저는 대표적으로 인모드나 써마지 등이 있는데 약 43도의 온도에서 고주파 장비를 이용하여 탄력 개선 및 지방 감소, 콜라겐 재생을 촉진시키기 위해 시술하는 친밀성을 목적으로 하는 리프팅입니다. 하이프는 고강도 초음파를 이용한 기기이며 대표적으로 울세라, 더블로, 슈링크 등의 장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이프는 기존 레이저나 고주파로는 충격을 주지 못했던 피부 깊숙한 근막층까지, 즉 얼굴에서는 스마트층까지 고강도 초음파 에너지가 도달해 늘어진 조직을 응고시켜 보다 확실하게 리프팅을 도와줍니다. 두 번째로 레이저 리프팅보다 좀 더 즉각적인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실 리프팅을 추천드립니다. 수술을 하지 않아도 수술을 받은 것처럼 실의 물리적 힘을 이용하여 피부를 당겨 올려줌으로써 피부 리프팅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리프팅 실의 성분이 피부 속에서 콜라겐 재생을 유도하여 피부 탄력을 개선하는 데 더욱 효과적입니다. 얼굴에 살이 많거나 골처짐이 많은 젊은 층에서는 피부 밑의 피하 지방층의 지방을 제거하여 피부 처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얼굴에 전반적으로 볼륨이 부족한 경우나 특정 부위에 한정되어 볼륨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 이식이나 필러 등을 이용하여 개선할 수 있습니다. 30, 40대 환자분들은 20대보다 피부 노화가 진행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앞에서 말했던 레이저 리프팅을 시행해서 간단하고 회복이 빠른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간혹 레이저 리프팅으로 개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리프팅을 우선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실리프팅은 입가 주변에 처진 심술보나 팔자 주름을 개선하고 중안면부를 리프팅할 수 있어서 많이 시행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이와 더불어 필러나 아큐스컬프 레이저를 이용한 지방 흡입술을 동시에 시행함으로써 더 효과적인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실리프팅 역시 피부 처짐이 심할 경우 실의 힘만으로는 고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부 노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30, 40대 환자에서는 스마스 조각 리프팅을 추천드립니다. 스마스 조각 리프팅은 귀압 절개를 통해서 피부를 박리하고 피부 아래 스마트층을 이중으로 박리하여 스마트층을 강하게 수직으로 잡아당겨 깊은 입가 주름 및 골처짐, 팔자 주름 등을 개선할 수 있으며 목주름이 심하지 않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40, 50대에서는
본격적으로 피부 노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리프팅 수술을 고려해야 할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술만으로 이미 한참 진행된 노화를 개선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상 수술을 통해 피부 처짐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먼저 상안면부의 피부 처짐으로 이마 피부가 밑으로 내려가 눈꺼풀을 덮고 있는 경우에는 쌍꺼풀 수술을 하듯 상안검 성형술을 시행하거나 처진 피부를 눈썹 밑으로 절개하여 제거하는 방법, 내시경을 이용하여 수술하는 이마 거상술 등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마 거상술은 눈썹과 이마를 수직으로 잡아당겨줌으로써 눈과 눈썹 사이의 간격을 넓히는 동시에 피부 처짐을 개선할 수 있고 이마와 미간 사이의 주름을 동시에 제거할 수 있는 수술이며 두피에 작은 절개를 통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수술 자국은 눈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하안검은 눈 밑에 도랑이 생겨서 불룩 튀어나오고 깊은 주름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중안면 거상술이 동반된 하안검 성형술을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안면부 처짐 및 목주름은 얼굴 피부가 얇아 노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같은 연령대에 비해 탄력을 더 많이 잃은 분들께 안면 거상술을 추천합니다. 안면 거상술에 대해서는 앞서 다뤘던 안면 거상 OX 퀴즈 2편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0대 후반부터 50-60대 경우 이미 노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이고 노화 속도가 역시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안면 거상술이 유일한 개선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화가 진행되면 피부에 콜라겐 세포가 감소하고 그로 인해 탄력성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 안면부 피부 및 스마스 조직이 급격히 늘어지게 되면서 레이저 리프팅이나 실 리프팅 등의 간단한 시술로는 피부 처짐을 개선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노화가 심해 피부가 아래로 많이 늘어진 경우 피부를 절제하고 확실하게 당겨 올려줘야 리프팅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늘어진 피부를 당겨 올리는 과정에서 피부와 조직 사이의 박미가 제대로 되어야 원활하게 리프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측두부부터 귀 앞쪽과 귀 뒤쪽 헤어라인을 따라 절개가 들어가는 전통적인 안면 거상술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목 처짐이 심해서 목 가운데 회로로 된 두 줄이 나타나는데 이를 터키 가블렛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턱 밑에 약간의 절개를 통해서 두 근육을 묶어주는 코르셋 방법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연령별 나에게 맞는 리프팅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는 어려웠지만 나에게 맞는 리프팅 종류를 솔직하게 알려드릴 수 있게 되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을 참고하시고 피부 상태와 이에 맞는 리프팅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병원에 내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